부천에 있는 백만송이 장례원에 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뜨든 모자를 쓰고 나왔어야지. 그러게, 모자를 쓰고 왔어야 되는데. 야, 장미나무 정말 관리하기 힘든데. 아파트 옆에가 잘해놨네. 동네 주민들은 그냥 저녁에 한번 나왔다 들어가면 되겠다.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아줌마들이 예의가 없네. 목숨 걸고 그냥 마스크 좀 벗지. 향기를 정말 끝내준다. 그러게. 아, 이쪽 바람 부니까 그냥 장미꽃 향기가 그냥 싹 그냥. 그래서 꿀떡거리님께서 뛰었더니 피난. 아, 관리 잘했네. 조금 지났나 시기가 6월 초까지라 그러더니 오늘 6월 초까지. 이게 잔디천 기쁘다.
이쪽에도 주차장 있네. 아, 진짜 모처럼 만에 나왔네, 그냥. 아니 그냥 절로 가려 그랬더니 일로 오대. 일로 앉아. 잘해놨네. 이 정도로 이 정도라도 관리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든다 이거. 아까 막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 관리하는 관리하신 분들. 생이가 대단한데. 아이고 그러니까 저게 호수 가지고 이렇게 물을 안 주면은 이게 하나도 안 돼. 다른 데도 없고 어떤 거 심는 데는 다 물을 이렇게 줘야 돼. 6월 초까지인데 그냥 좀 더 괜찮네. 5월에 와야 해. 5월에 장미네 정말. 그래? 응. 많이 시들었잖아. 그래도 좋다. 지금이라서 한번 와봤으니까 그렇지. 응. 그냥 말만 맨날 들었지 그냥. 응. 그러니까 너도 가. 야, 난 잘 와봤다.
여기서 보니까 그냥 전망이 확 다 보이네. 화려하네 장미꽃 정말. 자동으로 그거 전환해. 말 뒤에 잘해놨네.